오늘은 수요 세미나 제5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지자와 대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지자와 대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지자와 대언자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 말도 아니고 또 헬라어 그리스 말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이지만 사실은 이건 한문으로 보면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먼저 선자 알지 자니까 먼저 아는 자라. 이게 우리나라 말이고 또 대언자도 대신 말하는 자다.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문으로 선지자 그리고 대언자라 전문용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선지자와 대언자에 대해서 우리 한국말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듣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한국말로 이것을 봐야 되죠.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이것을 말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커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개역성경, 바른성경 한문으로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 또 새번역 성경 이 네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개역 성경 사판. 요즘에 개역 개정이 사판까지 나왔어요. 사판까지. 그래서 그 사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들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른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표준 새 번역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처음에는 이 세상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셨는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개역 개정을 이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누구죠?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른 성경 한문으로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여기는 명령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 다음에 흠정역은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그 다음 표준 세 번역은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사실은 남자나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은 맨이거든요. 똑같은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도 뭐라 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법을 주신 거예요. 이건 법입니다. 사람이 이걸 뜯어고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바른 성경 한 번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죠. 그런데 이제 간교한 뱀이 찾아와서 이걸 먹도록 하는 것이죠. 자, 흠정적 킹제임 성경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표준 세 번역도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제 표준 세 번역이 그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모든 성경은 사람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로 7절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미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헌물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분했단 말이에요. 분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화를 내며. 이렇게 바른 성경 한문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흠정적 성경에는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느냐? 표준 세 번역은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는 사인이 있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걸 볼 수도 있고 단어적으로 아 이게 문장이 조금 잘못됐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개정판 7절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바른 성경도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나니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이제 그 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어떤 성경은 아 쉽게 말을 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아 이 성경은 이렇게 좀 쉽게 말을 했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흠정적 성경도 내가 잘 행하며 너를 받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죠? 가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하고. 네? 표준 세 번역은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분하게 생각하고 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너희 문제다. 네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면하리라.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십니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 바른 성경 한 문도 하나님께서도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흠정력 성경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표준사의 번역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좀 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른 성경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흠정력 성경도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표준 세번역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모세가 나이 80세가 됐을 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러한 장면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 한문에도 보면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그를 누구요?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자 흠정력 성경도 그를 불러 이르시되 표준 세 번역도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이건 좀 문장이 좀 다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른 성경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또 흠정력 성경도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기는 또 강조를 합니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 샘플하게 우리가 알아듣게 좋게 이렇게 말을 하겠죠.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해서 저 이집트 이제 예굽이죠. 이집트로 가라 할 때 모세는 못 간다고 합니다. 왜? 거기는 바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찾는 왕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형 대언자가 있지 않느냐. 누구요? 아론입니다. 여기 대언자가 나와요. 대언자. 대언자가 뭐죠? 변호자예요. 변호자. 이 모세의 변호사 쉽게 말하면 대변자란 말이에요. 대변자.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처음으로 대변자란 말을 써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변자가 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말을 아론에게 말을 하면 아론은 모세의 말을 바로에게 하거라 이 말이에요. 바로에게 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네 형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낙심될 때가 많아요. 힘들어요. 나 홀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잘
진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 자, 분명히 여기 이제 대언자라고 나오잖아요. 대언자. 어떤 사람을? 바로 대신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흠정역 성경도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여 하였은즉, 오, 이거 보통 문장인데 모세를 신이 되게 했대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우리말 성경도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사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 같이 되게 했다. 오야,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야. 어? 내 형 아론은 내 대변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 같이 됐다. 유인권 목사가 하나님 같이 됐답니다. 저보고 이단이라고 할까요? 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같이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요, 모세를 하나님같이 보지 않았어요. 첫째, 바로가 하나님같이 보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를 하나님같이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를 바로 하나님같이 보지 않고 모세를요 오히려 핍박을 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요. 이렇게 아우성을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하나님같이 들으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저 흠정역 성경도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섬기던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바로 모세를 섬기던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좀 건너갔네. 이거 빠졌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개역 개정하고 우리말 성경에 빠졌습니다. 그죠? 한 분이. 그 다음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젠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르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한 분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가. 자, 흠정역 성경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과 함께 떠나라. 그런데 킹제임스는 요르단이라고 하지 요단강을. 예. 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이제 일어나 그 강을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신중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사야는 대언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선지자가 누구죠? 지금까지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누가 알았죠? 하나님이 먼저 알았습니다. 사람이 먼저 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인데 이걸 바꿔버렸어요.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 성경을 선지자가 누구고 대언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1절로 2절. 자, 유다왕 우시아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는 누가 줬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본 계시요. 예. 우시아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라 이 말이야. 그 왕들이 통치했을 때 바른 성경도 같은 말이죠. 그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다. 그렇죠? 자, 흠정령 성경도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관하여 본 환상 계시다. 이렇게 환상 계시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말 성경도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본 이상이다. 이게 좀 번역이 좀 더 다르죠. 달라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아, 어떤 말이 우리 말에 정확한 말이고 또 교리적으로 어떤 말이 맞는 말인지를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했다고요? 지금 이사야가 누가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이사야가 대언한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한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했다면 문제가 더 커지죠. 하늘아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뭐, 누가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2절을 봅시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온 땅이여 귀를 기울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울 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누가 키웠어? 하나님이 다 길러줬단 말이야. 우리말 성경도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자식들이라고 기르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이렇게 해석도 하고 저렇게 보고 뭐 이런 식. 그래서 야 이거 참 이런 데서 우리가 설교할 때 초시를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가 대언을 하죠. 1장 4절로 오죠. 개역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루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이제 여기서부터 선지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누가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언제 택했다고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아버지와 남자 엄마와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을 택했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 그런데 이걸 또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이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불렀다고요? 모태에서 조상하기 전부터, 짓기 전에, 관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른 성경,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그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선지자로 전부 말을 합니다.
자, 흠정 성경을 봅시다. 흠정 성경은 보면, 아,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대언자라고 했는데, 우리 나라 말은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선지자고, 대언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여기는 뭐라 그러죠? 예언자로 정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예언자입니까?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사람이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언자라고 합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를 왜 사람으로 둔갑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은 이 문제 놓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개역 성경, 우리 모든 우리 성경에 선지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 선지서. 선지서가 아니에요. 대언서 이렇게 말해요. 대언서. 선지자가 아니고 대언자 이렇게 해야 우리 한국말로 정확한 말입니다. 거기서 뭐 히브리말 찾고 그리스 찾고 뭐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 말은요,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결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결에 대언하죠.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예수결에게 특별히 임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 부시, 그 부시의 아들이 아닙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예수결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리라. 바른 성경도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의 제사장 예수결에게 특별히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그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언자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선지자를 사람으로 둔갑을 시키냐 이 말입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흠정력 성경,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주님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예수에게 특별히 임했다. 우리말 성경도 갈대아 사람의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예수결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전부 하나님께서 예수결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결이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결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결은 대언자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하신 말씀을 다니엘이 대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을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문제가 왜 일어났죠? 느부갓네살왕이 신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점쟁이들 박사들 전부 모아서 이걸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난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왕.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그러면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누가 본 환상? 느부갓네살 환상, 왕이 그 본 환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우리 생각 좀 바꾸라고요, 언제든지. 왜? 요즘에 막 뭘 본 사람들 있잖아요. 막
보았다고 막. 근데 자기가 보았다고 해야 되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보여주는가를 분명히 바르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자랑삼아 뭘 보았다고 야단들하고. 조심해야죠. 본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 보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성경, 바로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그 은밀한 가운 것이 다니엘에게 드러났다. 다니엘이 하늘에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그걸 보고 다니엘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에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계시를 했어. 열어줬어. 그걸 알게 해줬어. 누가? 하나님.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누구 비밀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모든 것을 다니엘이 다 보고 다 봤어. 그래서 다니엘을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그걸 다 해석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호세아가 대언을 합니다. 우시아 왕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스라엘. 북에는 이스라엘, 남에는 유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했거든.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려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야, 너 창녀 고메라고 결혼해. 아, 우리 같으면 그거 못합니다. 저 같으면 못해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람하고 그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고멜하고 결혼했어.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쏙 나가려고 그래. 미스터 킴을 찾아가려고 그러고 미스터 팍을 찾아가려고 그러고 계속 다른 남자를 생각해.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그래도 호세아는 붙들어 놓고 또 붙들어 놓고 나중에는 막 담을 크게 치고 가시덤불을 태워놓고 자우리가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멜이 늙었어. 늙었어. 늙으니까 이제 쓸모가 없어. 그때야 호세아에게 이제 굴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창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보이듯이 그렇게 붙들어지고 이렇게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호세아가 아닙니까? 이것을 호세아는 친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대언자예요. 대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바로 똑같은 말씀이죠. 부리아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여호와의 말씀이 부리아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 자, 뭐 다 계속 이걸 한다면 뭐 시간이 너무나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충 말씀을 드려요. 요엘을 하나님께서 1장 1절로 2절 이상을 보면 하나님이 요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아모스도 1장 1절로 2절 거기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오바다도 1장 1절 2절 이상을 보면 하나님이 오바다를 찾아오셔서 임하십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스도 바로 1장 1절로 2절. 요나는요 재미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재미있냐면은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육지에 토하게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성 가서 뭘 외쳤습니까? 40일 있으면 무너진다. 거기서 장장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40일 있으면 무너진다. 이 니느웨성 무너져야 돼. 이 요나의 생각은 그 생각뿐이. 왜 도망갔어? 니느웨성은 망해야 되겠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하냐고.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반역을 한 거예요. 나 못 갑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무너진 40일 있으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 거 망할 것을. 날씨가 뜨겁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순간적으로 박넝쿨 착 그늘지게 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를 못해. 왜? 하나님 분명히 멸망된다고 했는데 언제 멸망당하지? 이걸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하루만 딱 박넝쿨 나머지 또 하나님께서 딱 시들어지게 만들어. 아, 그래서 또 원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하루 만에 내가 너에게 박넝쿨을 했는데 에? 그 하루 있던 그 박넝쿨이 없으니 너 원망하지? 에? 야 그게 아니오. 내가 이 니느웨성 사람들을 살린 것은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또 많은 짐승들도 있다. 어떻게 그들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내가 살린 거다.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응? 그래서 요나가 좀 하나님과의 이렇게 좀 대응을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미가서 1장 2절 하나님이 말씀한 거고 나훔서 1장 2절 마찬가지죠. 참 나훔서 하나님께서 나훔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박국에도 마찬가지고 하박국도 스바냐도 마찬가지고 학계에게도 마찬가지고 스가랴 말라키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누구며 대언자는 누구인지 예수께서 37장 4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개언하여 이르기를 개역 개정이에요. 이르기를 너희 말은 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결에게 저 마른 뼈 아니 지금 다 살도 다 없어져 버렸어. 그 많은 군대들이 죽었어. 그들 향하여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너희 말은 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거기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 누구에게? 마른 뼈들에게.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런데 예수께는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자, 그가 내게 말씀하신 너는 이 뼈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너 여기도 예언이라고 그랬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라는 겁니다. 뭐게 마른 뼈들에게 예언이 아니에요. 마른 뼈들에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인데 무슨 예언이 나옵니까 여기서가. 자 훈정령 성경 봅시다.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킹제임 성경만이 대언이라고 나와요. 그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저 뼈들에게 명령하라.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대언하라 말아 대언. 내 말을 대신 말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여기도 지금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언이 아닙니다. 대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예수결이 마른 빼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했습니까? 그게 아니요.
이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너희들 일어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와 대언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선지자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죠? 사람은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도 선지자예요.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언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대언자입니다. 모든 성경,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른 성경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흠정유성 모든 성경지력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개역개정은 여기에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라고 나와요. 성경 교훈입니까? 교훈입니까? 바른 성경도 보면 교훈이라고 나와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교리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도 교훈입니다. 전부 교훈으로 나와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교훈이 선생의 교훈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교리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착한 일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이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지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되게 번역함으로 이것은 교리적인 것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커져버려요. 일반적인 서시로 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교훈이라면 성경은 교훈이 아닙니다. 교리예요. 교리. 어떤 종교도 불경도 다 교리예요. 팔만대장경 다 교리예요.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 말한 침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3장 3절, 이사야 40장 6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이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개역개정은 전부 이사야를 선지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바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자, 흠정역 성경만이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침례 요한이 올 것을,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누구를 통하여 알려줬다고요?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사야가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의 사명은 뭐냐? 그 세례 침례 요한의 사명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게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여기에 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어떤 대언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어버렸었죠. 엄청나게 벌어.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구약시대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태어나게 하게 되는데, 이제 신약시대,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와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앞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라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태어날 것이요 이렇게 나와야죠. 태어난다고 그래야죠. 바른 성경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자, 킹제임스 성경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태어난다고 그랬죠. 우리말 성경도 바로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한다. 자, 여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 아들, 딸들은. 근데 어떤 교단은 여자를 아주 무시를 해버려. 무시해버려. 그럼 좀 더 신경을 써야 돼. 생각 좀 해보라고요. 너희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남자, 여자 하나님 구별하지 않습니다. 너희 딸들을 예언한다. 바로 대언을 한다. 대언.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성령님이 예언하신 것을 내가 대언하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대언자들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죠. 24절. 사도행전 24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셨다. 바른 성경도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 똑같은 말이에요. 선지자. 그 다음에 흠정적 성경은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우리말 성경에도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 예언자,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대언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언자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런 그 글을 썼더라고. 신약 시대에는 대언자의 선지자가 없다. 대언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까지가 끝났다. 그러시라고. 이분이 조금 뭔가 더 깊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보세요.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자손. 대언자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제가 대충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개역개정.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바른 성경도 여기도 예언이라고 했죠. 자, 흠정력 성경만이 대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대언이라고, 자,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 하나님께서 사역자들로 부르시죠. 그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바른 성경도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흠정력 성경도 그분께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이렇게 나와요. 대언자. 정확하게 우리 한국말에 맞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예언자로, 여기는 또 예언자로 말을 해요. 예언자. 하나님이 예언을 했지 사람이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 여기 이제 요한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예언이라고 해야 될까? 대언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내용 자체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누가 말했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의 계시요?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전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보겠다. 바른 성경도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를 보겠다. 그런데 김대인 성경은 전부 예언을, 대언으로 말을 해버렸어요. 여기에서 김대인 성경이 미스테이크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미스테이크냐? 이 내용 자체는 누가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이 계시한 말씀을 요한이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그런데 대언자의 말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대언자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했다는 말이에요. 예언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킹제임 성경을 빼놓고 다 잘 번역이 된 거죠.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사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걸 나중에 이제 볼 수가. 자, 여기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누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속히 오신대요. 속히 오신.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대언이라고 말을 해? 그럼 예수님이 대언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킹제임 성경 전부 대언으로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번역한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잘 이걸 캐치업을 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도 전부 예언이라고 합니다. 흠정력 성경만이 대언의 말씀들을, 아니 예수님이 대언했어요? 예수님은 예언하신 분이에요. 예언하신 분. 당사자의 당사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왜 대언이라고 말을 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온다 그랬잖아요.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거짓 다 예언이 아닙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또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고 전부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 성경을 보여주게 된 동기는 사람이 아니요. 사도 요한이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어. 누가 이 인을 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인을 뗀다. 어린 양만이 인을 뗀다고 딱 그 말을 듣고는 그때부터 인이 오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대언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속히 간다.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자, 이제는 마무리 짓는 가운데서 여기 이제 귀중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대언자가 있습니다. 마귀의 대언자. 뱀이 여자에게 말한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 개혁성경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뱀이 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간교한 뱀은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래요. 그 반대죠. 반대. 여러분들 영을 분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거 자꾸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하 이거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 지금 하나님과 정반대로 이 여자에게 말씀한 거죠. 말한 거죠. 흠정력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번역됐는데 이제 문제가 이 하와가 누구한테 대언을 하죠? 아담에게 대언을 합니다. 이렇게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딴 이 과일을 먹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선악과를 복숭아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사과라고 그러고. 아, 참 재미있는 사람들. 아니,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뚱따니 같은 말을 자꾸 하고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요. 어? 하나님 복숭아도 몰라? 하나님 사과도 모르시냐고?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귀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유대인들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토라를 믿습니다.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유태인들에게 뭐라고? 마귀에, 마귀로부터 났대요. 마귀로부터. 왜 그럴까요? 마귀 말을 들으니까 그래요. 마귀 말을 들으니까. 누구와 같이? 하와 같이. 그래서 유태인들은 주님 앞에 설 때 그 당시에 마귀의 대언자들입니다. 마귀의 대언자. 마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 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른 성경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낫다 그래. 자, 김정일성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낫다. 어? 우리말 성경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마귀에서 속해 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귀에 속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곱게 보겠어요? 예수님을 이단자로 보죠. 바알세불 마귀의 왕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대언자의 모든 것을 들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는 대언자죠. 대언자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고린도 전서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 한 문도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위로가 있다. 자, 킹제임 성경도 그러나 킹제임 성경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우리나라 성경도 예언한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여기 예언이 아닙니다. 대언입니다. 왜? 성령님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거로 대언이라고 해야 돼요. 내가 예언한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대언한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이시고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대언자는 누구인가? 오늘날 대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 2장 14절 그저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딸들이 다 태어난다 그랬어요. 다 태어난다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들에게 태어나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설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잘못 선포하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저도 항상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내가 잘못되게 또한 말씀을 선포했는지 항상 생각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을 해야만 대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요리를 하려고 그러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정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잘 해석해 주면서 성도들에게 잘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성경 구절 딱 하나 해놓고 이건 뭐 철학으로 들어가고 먼 사람들한테 막 하는 것을 또 거기다가 또 지식을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준비할 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기도하세요. 왜? 내가 대언자예요. 대언자예요. 그걸 꼭 알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언자다. 선지자가 아니요. 오늘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사람은 대언자. 꼭 그렇게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무능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지자와 대언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대언자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니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이 세미나를 듣고 이 내용을 듣고 많은 청취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